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아쉽지만 아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무해지보험이 앞으로 딱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지나고 딱 3일이네요. 화, 수, 목. 자, 날짜로 봐서는 29, 30, 31일.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점심에는 롯데 손해보험이 신규 심사 마감이 29일날 마감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31일 목요일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일이죠. 29일까지만 심사를 보고 30일, 31일은 심사를 안 본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병력이 없으신 분들만 가입이 되시고 병력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KB손해보험도 지금 몇 분 전에 지금 공지사항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무해지보험, 칫솟플랜이 수술비보험이나 여러가지 보장 내용들이 축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나 KB손해보험은 내일까지만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시고 심사 마감 혹은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가 돼서 안 좋아져서 일단은 내년에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험왕이 오늘은 앞으로 딱 3일이죠.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화수목 29일, 30일, 31일 딱 3일간은 DB손해보험 이 상품 하나로 밀겠습니다. 왜냐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 보장 내용과 그리고 보험료가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유사함이 2천만원,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내외관 허혈성 진단비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DB손해보험 하나만, 요 상품 하나로만 3일 동안 주구장창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손해보험이에요. 일단 12월 초에 제가 한번 상품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무해지보험이 판매가 중지가 됩니다. 딱 3일 후에요.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중지가 되고요. 올해 딱 3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막차 타세요. 또 하나는 자녀 무해지보험이 원상 복귀가 돼요. 올해는 일단 10월달부터 DB손해보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이 한 15% 정도 저렴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가입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15% 다시 원상 복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5%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된다는 거죠. 또한 자녀 납입 면제가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쉽지만 납입 면제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가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DB손해보험 하면은 수술비 보험이 워낙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매회 지급이 없어진다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어떻게 됐든 딱 3일 동안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완벽한 수술비 플랜이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계속 표적 항암 치료비도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325보다 335 보장이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325는 좀 보험료 좀 비싸잖아요. 335죠. 아무래도 335 중간에 325가 아니고 3은 뭐냐면 입원 수술 이 부분이 3년 이내를 보기 때문에 325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해지보험 1년 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는 무해지보험을 판매를 중지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일단은 2020년 7월 27일자에 나온 관련 보도인데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표준형보다는 환급률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판매를 올해까지만 하고 판매를 중지하라고 저희 보험사에 그전부터 미리 공지사항이 내려왔어요. 또한 중간에 20년 납, 30년 납 하면 중간에 해지 시에 환급률이 0%, 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도 민원이 워낙 발생하기 때문에 무해지보험 환급률과 그 중간에 해제했을 때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판매를 하고 2021년부터는 판매를 중지하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제가 PT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잔여 무해지보험이에요.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10월부터 15% 정도 DB손해보험이 인하가 되면서 기존에는 농협이나 롯데, KB손해보험에서 많이들 가입했는데요. 10월부터 15% 인하되기 때문에 아일러브 건강보험이 DB손해보험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도 연락이 끊이지 않고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딱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29, 30, 31일 딱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3일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세요. 제가 12월 초에는 두 주기 수술비 보험이라고 해서 KB손해보험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KB손해보험이 딱 오늘자로 보장이 좋아졌고요. 내일부터는 보장이 매우 안 좋아져요. 그래서 축소가 되고 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 보험은 아직 건드리진 않았는데 칠소플레이죠. 무해지 보험, 통합보험, 어른보험이 일단은 112대나 종수두비 그리고 21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축소가 돼서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남은 3일간은 무해지 보험, DB손해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자, 보험료 예시표 보면은 10세나 그리고 10세 여자 보면은 12월달 일단은 21년도보다는 보험료가 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내년부터는 만원 정도 18.3% 인상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한 18.3% 인하된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3일. 3일이요. 그래서 얼른 연락을 주세요. 오늘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점심도 진짜 못 먹었어요. 거의 한 50명 이상 전화해 주셨는데 얼른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 오늘 저뿐만 아니고 저희 팀장 실장들이 지금 12시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설계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진짜 야근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제가 근무하는 모습들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저희가 정말 휴일을 반납하고요. 계속 나와서 상담하고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12월 31일까지니까 원상 복귀 전에 복귀 되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18.3% 저렴한 금액으로 DB손해보험 아이러브 건강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21년도에는 자녀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항목들이요? 유사암 납입 면제가. 일단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기 경제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항목들이 내년부터는 납입 면제가 없어져요. 지금 20대에서 40대 부동의리가 어떤 암이죠?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게 30년나 90세 만기 혹은 20년나 90세 만기로 제가 많이 추천해드렸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쉽게도 유사암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매우 큰 거기 때문에 일단 딱 3일간 남았습니다. 3일 전에 얼른 가입을 하세요. 연락 주시면 저녁 뭐 지금서부터 밤 12시, 1시, 2시, 새벽 예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저도 사람이라 좀 몇 시간 자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자고 있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순번대로 제가 전화를 드릴 거고요. 다 설계서를 보내드릴 거고 가입을 진행을 시켜드릴 거예요. 저희 팀장님들 10명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배정을 해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그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일단 DB손해보험이 12월 31일까지만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술비가 요지금 뭐 치액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생부 약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DB손해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내년부터는 DB손해보험에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술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회 지급이 아니고 연간 1회로 바뀌겠죠. 지금도 매회와 그리고 연간 1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보험료 차이가 한 천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매회 감액기가 면책기가 없는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거의 90% 정도 하시는데 일단은 내년부터는 뭐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매회 지급된 질병수술비가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일회성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매가 종료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리스크 또한 있기 때문에 일단은 DB손해보험이 올해 마지막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질병수술비 1조 5조 매회 지급이 되는데요. 또한 디스크 수술 6개월 후에 재수술을 해도 보험금 지급이 나가고요. 치액수술 재수술에도 당연히 나갑니다. 재앙수술도 당연히 나가고요. 요실금 나중에 또 수술해도 오케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지만 오로지 DB손해보험만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DB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모두 다 보장을 되시고요. 매회 보장이 되는 거죠. 동의, 질병, 수술비 매회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애석하게도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다빈토 질환도 33개 수술 연간 환자가 158만 명이에요. 수술 건수도 187만 명인데 29만 건 이상은 재수술을 한다는 통계치도 있어요. 2018년 주요 수술 통계치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D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타사 대비 좀 비싸요. 연기 조건도 있고요. 그래도 보장이 좋고 또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보험료는 좀 비싸긴 하지만 보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질병수습비, 종수습비도 매회 지급이 아니고 연간 1회로 지급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변경사항이 많이 안 좋게 바뀔 것 같아요. 일단 DB손해보험만 치핵이든 담석증이든 무릎관절증이든 척추소두리든 제왕절개든 협심증이든 스탠드 삽입술이든 요오로 결석, 체외 충격파 색술 이런 게 모든 게 가입금액이 커요. H사, M사, K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 내용이 DB와 게임도 안 돼요. 매우 좋기 때문에 보험료가 살짝 비싸다 할지라도 오로지 DB손해보험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9, 30, 31, 화, 수, 목. 딱 3일간만 남았으니까 지금 영상 바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한 8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고 나서 바로 즉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어찌됐든 간에 밤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가입 진행을 시켜드릴게요. 자, 가장 완벽한 수습비 플랜이에요. 여기 제가 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도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백내장, 편도염, 협심증, 추간파 탈출증, 디스크죠? 무릎관절증, 만이에요. 치핵, 제왕절개, 요로결석, 그리고 사타구니 탈장, 충수염, 담석증, 그 가장 중요한 건 갑상선암. 진단시에 수술하면 1,050만원, 그 충동증 310만원, 뇌혈관 수술하시면 8,050만원 모든 게 보장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이라고 있잖아요. 간편은 유병자 보험이에요. 325, 335 플랩 이 모든 게 가져가는 게 딱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내년에 1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지금 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그때 보호망이 영상에 올린 거 딱 3일 남았을 때 그때 가입할 거 후회하시고 눈물 짜지 마시고요. 얼른 연락 주시란 말이에요. 연락 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 표정항암 치료비도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표정항암 치료비도 올해 초에 KB손해보험에서 처음 나오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하면서 손해보험사에서 나중에 DB나 뭐 삼성이나 여러 회사에서 가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표정항암 치료비도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딱 3일간만 있으니까 얼른 가입을 하세요. 자, 325보다 335 물어보기. 일단 기존에 325 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쌌는데 335 보험이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적,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중대질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25보다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제 간단하게 약물치료만 받으신 분들은 335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 부당위로금도 DB손해보험이 매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모아서 DB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어린이보험, 유사한 납입면제, 그리고 무해지보험 판매 종료,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335 플랜, 그리고 표정항암 치료비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 여러 개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올해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딱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끝까지 24시간 날밤 새고 회사에서 라꾸 침대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남은 3일 DB손해보험이 정답이다.